안녕하세요. 3D CAD를 강의할 이동훈 교수입니다. 의료기기 개발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3D CAD용 솔리드웍스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설계 과정을 본 과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3차원 모델링은 전자 및 의료기기 하드웨어 설계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그려야 할 각 부품에 대해 기초 단계인 2차원으로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는 기법과 방법을 습득해서 각 파트들을 3차원으로 조립하는 모델링을 완료합니다. 3차원 부품을 조립하기 위한 모델링 기법은 어셈블리라는 것을 통해서 3차원으로 조립하게 됩니다. 또한 3차원으로 모델링이 완료되면 이것을 기반해서 손쉽게 도면화 작업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3차원 설계 프로그램인 솔리드웍스의 기능을 잘 이해하여 전자기기 및 의료기기의 하드웨어 제품 설계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솔리드웍스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워서 전자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기기를 실제 제작 전에 모델링을 통해 성능을 검증 및 확인할 수 있고, 제작용 CNC 기기나 3D 프린터에 파일을 보내면 대량 생산도 가능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 배운 솔리드웍스 3D CAD를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부품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SWA라는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니 자격증도 취득하고 취업의 기회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